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버스들도 보이죠? 지금 참 이곳은 정말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요 저희들이 좀 이따가 특급 작전을 펼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정이 다가미도 지난 8월에 만나보고 오랜만이에요. 잘 있었어요? 잘 있었어요? 아유 반가워요, 반가워요. 말은 못합니다. 그냥 제스처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올림픽 개최 도시 강릉에서 우리 문화도민운동 특집 첫 번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많은 이 성숙한 우리 문화도민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중에서 아주 감동적인 분도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올림픽 개최 도시는 아니지만 우리 도청이 있는 수부도시 춘천에서 우리 아주 기초 에티켓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잘 지키는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뭐 특별 스페셜 MC를 모신다고 안 했어요? 오늘은 네. 쇼트트랙의 천사. 쇼트트랙의 천사면 한 사람밖에 더 있어. 아 그럼 변천사 선수? 어디? 아 여기 있구나. 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정말 며칠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지 않으세요? 네, 엄청 바쁘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또 올림픽 대회를 정말 이제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밥 먹고 잠자고 할 시간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있죠. 남자친구 만날 시간 남자친구 만날 시간도 있고? 남자친구 만날 시간 없어요. 아, 그래서 혼자구나. 네. 아니, 우리 변천사 선수가 그 조직위에서 뭐 매니저로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저는 우선 쇼트트랙 종목 담당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종목 담당관은 그 종목의 경기를 위해서 그런 전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또 대회 기간에는 실제로 진행이랑 운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와,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을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올림픽의 쇼트트랙 종목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이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대에 배우가 선수들이라면 그 무대를 준비하는 네네.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변천사 선수가 맡아서 마음이 확 놓이네. 다른 종목은 몰라도 일단 쇼트트랙은 잘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부담되는데요? 부담돼요? 네. 하여튼 지금 조직위에서 정신없이 매니저 일을 하느라고 바쁘지만 오늘은 특별히 스페셜 MC입니다. 저랑 MC를 봐야 돼요. 네,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네. 각오 한 말씀. 일단 우리 선배님이랑 이렇게 멋지시고 잘생긴 선배님이랑 이렇게 MC를 보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 프로그램에 민폐가 되지 않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MC로서의 자세가 돼 있다. 일단 같이 하는 코 MC를 칭찬해 주네. 잘생긴 MC라고. 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하여튼 고마워요. 네. 하여튼 저도 우리 변천사 매니저와 함께하는 이 코 MC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펼칠 특급 작전에 아주 특별히 중요한 이 작전을 펼쳐줄 특급 도우미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 먼저 외국인 두 분이 계세요. 이쪽으로 먼저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저 내국인 제가 좀 오라고도 안 했는데 먼저 오시는 분이요. 이렇게 네 분이 오늘 멋진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각자 자기 소개하고 각오 한 말씀 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이원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연기자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연기 하실 거예요? 욱하는 사람으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개념 없는 남자. 네, 개념 없는 남자. 아주 개념 그냥 말아먹은 정말 아주 막 거기 어디가 넣는지도 몰라. 네. 이런 나쁜 남자.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정유경입니다.
50이 넘었고요. 오늘 아줌마인데요. 아, 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치, 안 해도 되는데. 오늘 여기 개념 없는 친구를 제가 확실하게 도움으로 잡아주는 아줌마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50 넘으셨어요? 네. 아직도 그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저 멀리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두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온 아샤입니다. 태학원생이고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딘디런이라고 하고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프랑스. 예. 잘생겼다. 고맙습니다. 저번에 나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몰라보실 수도 있어. 저 우리가 문화도민운동 특집 첫 번째 이야기 하셨는데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죠? 맞아요. 굉장히 모범생 같아.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그때 이미지는 약간 홍대 앞에 클럽에서는 대충 놀, 엄마는 유학 때문에 그러고 놀 것 같았었는데 이번에는 맨날 도서관에서 공부할 것 같은 사람. 맞으세요. 맞죠? 예. 사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 사실이요. 머리만 바뀐 게 아니고? 네, 이것만 아니요. 아, 알았어요. 예. 맞아, 오늘 두 분의 연기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 구호를 한번 멋지게 외치고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는 문화다운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특별한 작전을 펼치게 되는 것을 총지휘할 작전 본부입니다. 작전 본부. 야, 우리가 좀 그럴싸한 데를 빌려고 했는데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시외 버스를 하나 빌렸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저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오히려 아, 느낌 있어요? 호두과자도 먹고 싶고 갑자기 김밥에 사이다도 먹고 네. 싶고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갑자기 김밥에 사이다 그러니까 연식이 오래된 것 같다는 생각. 그래, 네. 하여튼간에 이 버스를 빌려놓고 보니까 이게 저 우리 춘천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인천공항 가는 버스더라고요. 갑자기 인천공항으로 가고 싶어지네. 떠나고 싶네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네 진행이나 하시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네. 하여튼간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잘 비밀을 잘 지켜서 그래서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이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춘천 시민들을 상대로 꼭 이 점검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이거예요. 요즘에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기초 질서가 있대요. 이게 저 도민 문화도민 운동 협의회에서 직접 조사를 해봤더니. 뭐 같아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아,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새치기. 나를 망신시키네. 네. 첫 번째가? 새치기. 새치기. 네. 두 번째가? 고성방가. 네. 세 번째가? 쓰레기 무단투기. 맞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직접 조사를 해본 거니까. 네.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이 고성방가는 요즘 많은데, 특히 전화 받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 새치기 이런 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랬는데, 아, 이게 그래도 첫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많더라고요. 지하철 경험해보셨어요? 네. 특히 이제 지하철 기다릴 때 줄 서 있으면은, 네, 그럴 때 좀 새치기가 많이 일어나요. 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기초 질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외국인 연기자 두 명이 이제 줄을 쓸 거예요. 줄을 쓰면 이제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명의 연기자가 바로 이제 새치기를 합니다. 네, 앞에 가서. 파란색 옷 입은 예, 분이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또 연기자가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치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 네. 그래서 정말 시민의식 투철하신 분을 우리가 문화도민 상을 드리는 거죠. 네. 우리 이거 도경는 I heard it's going to be Oh, you can be paused. Hey. Please, sir, we were waiting for you. Yeah. Wait, gonna... Please, I just told you, just wait with the others. 지금 시간 보는 거예요, 시간. 자, 이제 새치기를 했어요.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연기자가. 새치기를 한 번 더 시도하고 있고요. 지금 다 지금 우리 연기자예요. He's not watching for... Excuse me. Excuse me, mister. Yeah. We're waiting as well. Yeah. We want to buy our tickets. We will go to Gangneung. So first. Please just. 아, 제가 아까 여기 5분 전에 잠깐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예요. I don't speak Korean, but just wait with them. Just 5 minutes. We were first. 아니, 아까 갔다 왔다고. 아까 원래 있었어요, 제 자리가. Excuse me, we're busy. 네, 이제 우리 또 다른 연기자 연기 끼어듭니다.
같은데. Get it? 아, 왜 새 책에 그래 지금? 아, 제가 원래 여기 있었다고요. 아, 왜 자꾸 좀 잘 물어. I don't get it. 이제 싸움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주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제가 원래 여기 있었다고요. 아, 왜 자꾸 좀 잘 물어. I don't get it anyway. But just wait to be honest. A super. 아니, 아르바이 티켓. 젊은 사람. 아니, 제가 아까 It's just 3 minutes. 원래 아까부터 있어요. 주소를 빨리 이쪽으로. What is your problem? 빨리 차 떠는데 이쪽 빨리. 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니 먼저 하세요. 아니, 이 사람. 아니, 지금 제가 원래 아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아, 그러니까. 네. 빨리 끌어서 가라고 이러시는 분이 한 분은. 누구든 빨리 하라는 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아니, 그런 사람이네. 아니요. What the hell? Just let this. 아니, 외국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아, 젊은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이봐요. Where do you come from? 젊은 사람. 배우는 공부하는 사람이 외국인. 아, 제가 아줌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외국인 만들어 아니, 그 외국인한테 그러는 게 더 창피한 거지, 지금. 오죽하면 외국 사람들이 더 화를 내겠어, 지금. 아니, 잠오세요, 잠오세요. 좀 잠오세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아니, 외국 사람이 목소리가 더 찾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먼저긴 뭘 먼저 와, 여기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새치게 놓고는. 그럼 외국인 생각하면 더 참으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잠깐 나가, 저희들이 직접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출연 끝났어요. 술 썼잖아요 아까. 어디요? 뭐요 뭐? 아이 그만하세요. 누구예요? 아이 그만하세요. 네, 저희들이 좀 잠깐만 끼어들겠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새치기 때문에 놀라셨죠? 아니 괜찮습니다. 잠깐만 저희들이 좀 보시겠습니다. 당황하셨어요? 새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오히려 하지 말라고 그 새치기한 사람을 말리기보다는 이렇게 빨리 표를 끌고 가게 하라 이런 쪽이셨잖아요. 예. 그걸 왜 그러셨어요? 아니 외국인도 계시고 당연하니까 두 분이 싸우니까 어차피 외국인들한테 보여지는 게 나쁘니까 그 이분이라도 좀 네, 해주시라고. 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문화 도민 우리 도민들의 시민들의 그 이 기초 이런 에티켓에 대한 그 성숙이 어느 정도인가 저희들 점검 차원에서 사실은 방송에서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혹시 이런 일을 좀 많이 살다가 당해 보셨어요? 아니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한데요. 네네. 아 안녕하세요. 예, 예. 그러시면은 평소에는 좀 어떤 편이세요? 이렇게 아니, 막 좀, 새치기 하는 사람이 아니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좀 싸우고 이러면 아유 한 분이라도 좀 차라리.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그 말 좀 뭐라고 한번 말리시는 분보다는 그 새치기 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더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막 큰 소리를 내니까 그분은 남자분이고 이분 여자분이니까 제가 아유 오히려 한 분이라도 더 큰 싸움 되지 않게 실제 저런 일을 당하시면 어떠세요? 좀 겁이 나죠. 그러죠. 근데 그래도 이분이 좀 여자분이니까 아유 이분이라도 좀 참아주시라고. 이제 올림픽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강원도 혹시 강원도에 사 춘천에 사시는 분이세요? 아니 저는 양구예요. 양구예요? 아유 강원도민이신데 춘천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기 뭐야 저 작은 아버지가 춘천에서 식당을 하고 계세요. 아 들리러 오셨어요? 네. 네네. 이제 우리 양구에서 직접 올림픽 경기가 열리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강원도에서는 좀 자랑스러운 올림픽이 열리는데 혹시 이런 면이 좀 부족하다 아직도 우리 도민들의 의식이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기 저희 강원도 이 모든 분들이 네. 참 좀 소탈하고 소박하고 그런데 네. 센스가 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트가 우리 같으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네. 투박하고 좀 투박하지 네, 맞아요. 투박한 거죠. 순박하면서 투박하고 순박하고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네. 이제 근데 그거를 그분들이 모르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오시면 좀 더 상냥하게 그 말투도 원래 그쪽이 좀 투박하거든요. 맞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 이제 강원도민들도 저도 이제 네. 강원도에서 오래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네. 원래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 변천사 선수도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실제 그죠? 네, 저도 식당을 가면은 그냥 너무 무뚝뚝하게 처음에 하셔서 맞아요. 기분이 안 좋으신가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냥 원래 말투더라고요. 속성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잠깐 왔다 가시는 외국인들한테는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마음은 안 그런데 저희들 잘 못해요.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도 표정으로부터 좀 싹 진심이 드러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좀 그거를 시정해 갖고 그 뒤끝이라도 예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 혹시 저기 이번에 저 동계올림픽에 입장권 하나 사셨습니까? 어느 경기 제일 보고 싶으세요? 저는 빙상이죠. 빙상. 그렇죠. 빙상 중에서도. 빙상 중에서. 그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피겨 스케이팅? 그것도 그렇고 모든 거 다 오태범 선수 저는 모든 걸 다 응원하지만 그래도 빙상이 그러니까 스피드 스케이팅이 있고 빙상도 그럼요 피겨, 저기 피겨도 있고 쇼트트랙도 있잖아요 쇼트트랙도 있고 다 좋아요 뭐가 제일 다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쇼트트랙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알죠 변천사 선수랑 쇼트트랙 그래서 바짝 끼셨구나 그 쇼트랙 얘기가 안 나와서 억지로 빼냈네? 아니에요. 삐질 뻔했어요. 우리는 어째도 쇼트트랙이 메달은 이거예요. 네. 좋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요. 네. 정말로 오! 선물! 우리 변천사 선수가 문화도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여주세요. 앞으로 카메라. 예. 아유 좋습니다. 정말 우리 온 도민이 협력해서 이 올림픽 잘 치러내자고요. 네. 네. 자, 우리는 문화도민입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외국인 연주자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줄 서서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란 잠바 입으신 분이 세팅을 할 거예요. 쏙 치고 들어갑니다. No, no, is this waiting for? Please, sir, we were waiting for the ticket. We were first here. 아, 그 앞에 딱 외국인 앞에 섰습니다. 네. Did you listen? Please. 저 아까 5분 전에 먼저 왔었어요. 5분 전에 지금 먼저 왔었다고. 전형적인 네, 케이스죠. 맞아요. 또 이제 뒤에 있던 기자가 다시 또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줄 쓰셔야죠. 네. I don't speak Korean. I don't speak Korean. 아니, but 여보세요. Just wait a few hours. 같은데 여기 왜 끼어들어? 새치기를 하면 안 되지. 아니 저 그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지금 다 줄 섰잖아. I just five. Just five minutes. 저도 아까부터 줄 서 있었어요. 뒤에 서 계시는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왔나? 기다리고 있어요. Please, you have to go to Gangneung. 빨리 먼저 하세요. 아니 제가 아까 5분 전에 먼저 하세요. 아니야 먼저 하세요. What? I don't know, but 아니 근데 저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제가 새치기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봤는데 새치기 했잖아요 지금. 아 제가 새치기 했어요? 새치기. 아니 저 안 보여서. We were first. We don't saw it. 아 이제 한 남자분이 끼어들었어요. We don't saw it. 아니 줄 이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못 잡고 계속 앞에서 하더니 어? 먼저! 그러니까 양보를 하셔야지. 제가 원래 이 시간표 보면서 원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간에 껴들었다고 아니, 아니에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What does it mean? Just wait for me. Just 5 minutes. 아니에요. 저 계속 거기 서 있었다고요. It's quite temporary.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젊은 사람이. 아니, 뭐가 이상해요. 자꾸 아줌마 자꾸 저한테 왜 신경을 해요. 시간 보면서 껴들었다고 하셔서. Why are you like that? Yeah, it's not good. Temporary. 한국말로야, 한국말로. 아니, 외국인들한테 무슨 What, 한국말 I don't know what to say. 아니, 진짜. 아니 한국말이 한국말로 해야지. 아니. 먼저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지금. 나도 봤는데. 아, 그럼 제가, 저는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봤어요, 지금. 네,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저희들도 끼어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표 본다고 앞에서 얼쩡얼쩡 거리다가 껴든 거잖아요 지금 보셨죠? 아니에요 저 뒤따라 오셨어요 저분이 잠깐만 좀 모시겠습니다 만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좀 이쪽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세치기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네네. 약간 지금 뭔가 정리를 하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방송국에서 나오면은 저희들이 상황을 설정하고 사실은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그러지 않아도 아직 그 세치기라는 그 기초질서 어울리지 않게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한번 점검 차원에 나왔습니다. 혹시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저는 양구요. 양구에 사시고? 양구. 그럼 지금 출퇴를 갔다가 다시 가시는 길이세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떠셨어요? 좀 더. 제가 눈을 보지 못했으니까 네. 누가 껴들었는지 안 껴들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어쨌든 양쪽에 와서 다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일단 파악이 되면 중재를 하고 중재를 하시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한테도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아까 뭐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가 먼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노래는 상황이 이렇게 그 우선 물어봤죠. 대답을 들어보고 나서 저 사람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정말로 저기 끼어든 우리 연기자가 잘못했다, 새치겠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럼 뒤로 보내야 되겠죠. 평소에 이런 상황을 보면 보통 그렇게 좀 개입을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무래도 앞에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아니 그래도 좀 건장한 젊은 연기자였는데 혹시 괜히 끼어들었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충분히 건장하셔서 감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괜찮아요? 네. 이런 걸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선생님. 어디서? 선생님이세요? 아, 태권도 도장으로. 역시 태권도 도장에서 그러면 철저히 그런 걸 가르치세요 아이들한테? 네 많이 가르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예의를 가장 많이 먼저 가르쳐. 그쵸 태권도가 원래 운동보다 네. 도덕적이거나 예의적인 면을 우선시해야지 아이들이 운동을 배우고 나서 그런 것들을 나쁜 악용하지 않고 좋은 일을 쓰니까. 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사실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신문 예식들 점검 차원에서 지금 이런 방송을 이런 관찰 카메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조금 이 우리 도민들의 좀 많이 성숙해졌다고 보세요? 뭐 부족한 거 없죠? 이제는 거의 파렴치한 사람들 없지 않을까. 아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그런 전 세계인의 축제인데 그 대회를 앞두고 강원 도민들이 좀 이런 점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고쳤으면 좋겠다.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질서 같은 건 더 잘 지키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좀 더 어려워 말고 내가 말을 통하든 안 통하든 의사소통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좀 그러면 더 친근하게 대해주면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양구에 사시니까 양구에서 직접 올림픽 경기 열리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관심 많으시죠? 우리 소에 사는 거니까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 실제 올림픽 열릴 때는 어떤 일을 좀 하시고 싶으세요? 저요? 네. 아이들 데리고 한번 경기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태권도 아이들 체육관 아이들 데리고. 아 역시 스포츠를 하시는 네. 분이시라. 왜냐면 네. 그런 노력의 결과를 봐야 되니까. 네. 어떤 열심히 종목을 제일 보고 싶으세요? 싶으세요? 정말? 저는 아무래도 소스트랙이 가까이서 보이더라고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거예요. 처음에 들으면 알 거예요. 쇼트랙 그 유명한 변천사. 아 올림픽 금메달이었어요. 토린 올림픽 금메달이었어요. 아까만 하신 거예요. 아, 좋습니다. 돌아오세요. 아니, 역시 스포츠인이라 쉽게 개입을 딱 하시는군요. 역시 태권도 몇 단이세요, 죄송합니다. 6단. 아, 네, 잘못했습니다. 기분 안 나쁘시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문화도 매니저는 한 단이. 뭐, 귀한 참,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양구 저 군민이지만 또 강원 도민으로서 네. 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러지는데 기여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가 멋있게 우리는 도나도민입니다! 한번 인사하고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나요? 네? 혼자 하나요? 아니,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이 카메라 보고요. 자, 우리는 도나도민입니다! 와.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기본 질서 체크할 순서입니다. 두 번째 기본 질서 뭐죠? 고성방가. 고성방가. 요즘에 제일 기분 나쁜 고성방가가 뭐예요? 저는 이런 버스 안이나 영화관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요즘에는 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전화 크게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이 전화기를 들고 다니니까 아무데나 받잖아요. 그쵸. 특히 제일 짜증나는 게 언제면 큰 소리까지는 아닌데 그 만원 지하철에서 바로 옆에서서 주의해야 되고서 아 그래 괜찮아 나 금방 떠나 그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막. 아, 왜, 그러면 한 20, 30분을 갔다가, 이제 그분의 사생활을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엄청 짜증나거든요. 원치 그래서, 않는 사소한 그래서 이 고성방가라는 게 옛날 같으면 꼭 큰 소리인데 요즘은 꼭 조용한 데서는 큰 소리 아니어도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짜증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런 밀폐된 공간이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남자가 등치만한 남자가 있어요.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정말 죄송한데 조금 시끄럽다. 와. 조금만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변천사 씨가 저기 한때 운동을 해서 근육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네. 운동할 때도 막 근육질 아니었어요. 아, 그럼 이렇게 애교 있게 얘기를 한다고? 공손하게.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그럼 안 되죠. 그럼 싸움 나죠. 그러면 들어줘요? 대부분은 들어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둘째 기본 질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요즘 대합실에 앉고 좀 우리 외국인 연기자가 앉아 있습니다. 네. 이제 또 한 연기자가 와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좀 이분들이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또 한 여자 연기자께서 또 끼어들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 다른 연기자 아닌 일반 우리 이 대합실에 있는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연기자들이 지금 외국인 연기자가 앉았어요. 그 옆에 이제 우리 또 이 문제의 그 매너 없는 큰 소리로 전화할 연기자도 앉으셨고요. 이제 잠시 후에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또 시비가 붙었을 때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최고의 문화도민을 한 명 뽑아서 뛰어가서 또 인터뷰도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전화 갔어요. 네, 갔어요. 네, 오, 드디어. 와. 아, 나 지금 춘천. 아, 나 너 기다리고 있지. 네? 한번 쳐다봤어요, 일단. 갑자기 뭐야. 아, 30분만 기다려봐. 아, 금방 갈게. Please, can you speak quietly? 네. 네. 근데 오늘 저 연기자분 되게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부터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아이, 뭔 소리야. 개소리 하지 마. Please, if you want to make a call, please go outside. You are so tired. 아, 알았다고. 알았어. 아, 알았어. 금방 간다고. 좀만 기다리라고. Alright. 조금만. 네, 이제 우리 또 여자 연기자도 한 말씀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 옆에 앉은 남자분이랑 여자분도 한번 쳐다봤어요. 네. 조용히 좀 해요. 하, 잠깐만. 알았다고요. 조용히 할게요. 아니, 알았다면서 자꾸 전화를 하니까 조용히 좀. 아니, 제 전화로 제가 전화하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건 아는데 외국인들도 하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조용히 좀 해요. 아니, 아까 조용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떠들잖아, 지금. 아니, 제 전화로 제가 전화하는데 왜 남의 전화를 막 챙겨나 그래요? Politely, just to stay quiet and not disturb the others, please. 아니, 뭐라는 거예요? 아, 말하려면 한국말로 해요. I don't understand what you say, but just... 에? 네? Don't be much crazy. 아, 지금 눈여겨 쳐다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우리 외국인분들 뒤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안 그러는데 왜 아줌마가 네. 먼저 그래요? 일단 좀 언짢 얼굴로 쳐다보고 있긴 하고 있어요. 네, 네. 아니에요. 군인 아저씨 안 시끄러워요? 많이 시끄러우셨어요? 오빠 시끄럽다잖아. 나 잠깐만. 내가 좀 더 전화할게. 아, 그렇게 많이 시끄러웠어요, 제가? 아, 시끄럽죠. 지금 여기는 공공장소인데. 안 그래요? 이게 너이지. 혼자 쓰는 거 아니잖아. 여기 안 내려. 아, 알았다고. 아, 에이, 계속 얘기해. 플리즈. 알았어요. Unbelievable. 알만한 사람이 그래. 왜? 자, 아직까지는 지금 참고 계신데 주변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자, 다시 또 이제 전화를 하시겠죠, 우리 연기자가 또 큰 소리로. 여보세요? 뭐야, 죽은 사람이 전화를 아니, 내 전화로 내가 전화하는데 너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 얘기하고 있자! This is really too much. Come on. 나가세요. 아니. 할 거면 씨 말고 나가세요. I don't like. 왜 욕을 그래요? 이런 해. 나가세요. 아니. 제가 제 전화로 제가 전화하는데 왜 욕을 하고 그래요? 시끄럽잖아요. 거 봐봐. 알만한 사람이 그러네. 공공장소에서. 내 전화. 네. 지금 우리 한번 나가봐야 돼. 한번 나가봅시다. 지금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맘대로 내가 그렇게 시끄럽게 말하면 나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누가 더 시끄럽게 해요? 지금 누가? 사람들이 지금 시끄럽게 하는데. 뭐 두 명? 아니 또? 지금 전부 다 지금 전부 다 누가? 누가? 아니 사람들은 다 알아요. 누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쪼쪼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봐봐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외국인 하는 말을 뭐라고 들리는 거야? 뭐라 그러는데? 지금 나가서 얘기하라고. 차라리 아웃사이드 밖에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너. 나가세요. 네 나가세요. 아니 잠깐만 좀 와보세요. 네, 저희들이 사실은 저 죄송합니다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기본 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시민들이 그래서 한번 상황극을 만들어봤어요. 아이고. 그 원래 그렇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참지 못하는 성격이세요? 엄청 참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는데. 네네. 정신이 들고 좀 참게 하는데 네네. 좀 불쾌해지면 그렇죠. 아직도 조금 아니 지금 흥분을 지금 하시는데 네. 아니 정말로 그 더군다나 이제 어떤 여자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건장한 남자가 하는데 그렇게 막 상대방한테 약간 이제 말투도 오히려 저 다른 여자분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가서 뭐라 해야 돼.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런 분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또 질서를 좀 잘 지키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실제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나라로도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본 질서, 이런 고성 큰 소리로 뭐 전화하고 떠드는 거 이런 면에 있어서 뭐 좀 불만 없어요? 아 전혀. 유난히 이상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혹시 어느 지역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가요? 우리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네, 양구에서. 아, 양구에서. 아, 지금 복귀하시는 아, 네.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강원도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강원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생활하고 계신데 아, 네. 뭐 우리 좀 외국인들 좀 많이 오고 그럴 텐데 아, 네. 네. 어떻게 좀 이 강원도민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전 세계가 주목받는 시기에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세요. 부탁이라든가 저희 나라는 뭐. 네. 다 아직까지 이제 엄청 좋고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평창 올림픽을 하니까 네.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잘 친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강원도 사람은 아니시죠? 아 네. 아 그러면 혹시 강원도에서 생활을 해봤는데 네. 군생활을 하시니까 강원도민들이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무뚝뚝하다 그러고 표현이 없다고 라는 평을 좀 받잖아요 강원도 사람들이. 아, 네. 뭐 그럴 때 좀 아쉬운 거 없어요? 손님 대접할 때? 아 그럴 때도 있는데 어때요?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민들이 세계에 많은 손님들이 올 텐데 네. 아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혹시 있으시면. 다른 이제 외국인들이 오시면 아, 잘 모르는 것도 많지만 언어도 좀 다르고 그렇겠지만 네. 친절하게 가서 대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오늘 너무나 멋진 젊은이를 우리가 만났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어느 종목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세요? 어느 종목 개인적으로는 동계올림픽 종목 중 제가 올림픽을 보러 간다면 보러 간다면 어느 종목 보러 가고 싶어요? 이 종목을 보고 싶다. 스케이트 어때요? 쇼트랙? 아 네네.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으면 없죠. 모르지 저기 토리노 올림픽 쇼트랙에서 금메달 딴 변찬사 선수라고 아세요? 이분이 그분이세요. 이 악수도 하시고 와 아유. 잊기 힘들다는 거. 너무 맞췄나? 좋아요. 하여튼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치르는 우리 강원도민들 그다음에 또 출전하 선수들 모두 위해서 한 말씀 딱 해주세요. 강원도에 사시는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외국분들도 오시면 친하게 대해주시고 항상 항상 밝게 해주시고 서로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저희 주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와 정말 멋진 젊은이에요. 지금 그저 얼마 남았어요? 그 복무 기간은 8개월. 아 상병이시구나. 아, 네. 이제 조금 이렇게 폼 좀 잡고 좀 있다거든. 아직 아니 더 편해진 거 같아요. 좀 편해졌어요. 네. 밑에가 더 많아요, 이제 위보다? 아, 밑에도 많고 위에도 많긴 한데. 아직은? 네. 허리쯤 되는 거구나, 상병이.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 이거 직접.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이거 뭔지 아세요? 수호랑 단답이.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네, 저희 저기 무대에 기대하니까 막사 이런 거는 막사 그 침대 맡에 놔도 상관없죠? 아, 네. 그렇죠? 상관없죠? 와, 저 다 같이 놓고 오늘 너무 멋진 젊은이를 만났어요, 군인 아저씨. 자. 우리는 문화도민입니다! 와!
자, 이제 3단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상황은 이제 쓰레기 무기 여기 무기 중력이요? 무단 투기, 쓰레기 막 투기하는 거 버리는 거. 네.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 볼 텐데.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우리 연기자죠. 아주머니가 청소하는데 우리 그 악역을 맡고 있는 연기자가 던집니다. 아, 거기다 지금 다 던졌어요. 뭔 소리예요? 제 거 아니에요. 이걸 제가 언제 먹었어요? 아니 학생 고급만 보니까 학생 저기 먹고 저 쓰레기통 저쪽 있으니까 저기다 좀 갖다 버려. Yeah, just take it and throw it yourself. 자, 이번 이런 상황에서 또 멋진 우리 최고의 문화도민이 나와야 되는데. 자, 부쉈잖아. 야, 너 이제 쓰레기 부쉈는데. 아니 사람 봐 진짜. 아니 그럼 뭐야? 왜 뱉어 이거를 여기다가? 아니 쓰레기 부수라며. 먹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야, 너티 just take it. 어른이 말하면 그걸 알아들어야지. 그걸 좀. She's working for cleaning everything. 기가 막히네 진짜. 아니, 아니 이런 거를 고쳐줘야 돼요. 뭘 고쳐요? Hey, but don't shout. 아니 아까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해서 안 버렸잖아요. 근데 아까 아줌마가 쓰레기 많은 거 남아가지고 그냥 쓴 거잖아. 아니 갔는데 또 버려놨잖아. 그러는 거를 주스라니까는 지금 종이 주고 여기다 뱉은 거 아니야 지금 과자를. 아니 못 봐서 못 치운 거잖아요 아줌마가 그거. 내가 뭘 못 봐 못 보기는. 아까 치우다가 남은 거잖아. 내가 언제 또 버렸어? 봤어요? 뭐라고요 지금? 제대로 바꿔서 내야죠. 아니 말씀이 진짜 심하네. 심해요? 아이고, 한 분이 위로하시네요. 네. 진짜 심하네. 아니요,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아니, People are looking at you and we all saw. 과자 흘린 거요? 먹다가 흘릴 수도 있죠. 그럼 당신 과자 먹다가 안 흘려요? 아, 세상에. 그럼 어떡해? 그럼 당신 엄다. 누가 눈치 봐야 돼? 과자 먹는데? 네. 네. 우리 갑시다. 나갑시다. 저분이? 와.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 아니잖아요. 다 흘리셨잖아요. 내가 일부러 흘렸어요? 먹다가 흘린 거지? 일부러 흘렸어. 그건 당신 눈에 보인 거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잖아요. 왜요? 말해보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깐만, 저희들이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그 상황을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나서서 이런 상황을 좀 정리해 줄까 했는데 두 분이 제일 강력하게 나서셨어요. 그렇죠. 외국인 분들도 연기자신 거예요? 네, 다 연기자들을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잠깐만요. 이런 상황에 조금 당황하셨죠? 아 괜찮아요. 아이고 이제 잠깐만 인터뷰하시면 되니까. 그 평소에도 이렇게 예의 없이 이렇게 기분 질서 안 지키는 상황을 보면 못 참는 성격이세요?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많이 못 봐봐서 네. 아우 네네 굉장히 많이 흥분하셨어요. 혹시 강원도 춘천 분이세요? 아니요 일하러 왔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 오신 거예요? 춘천에 오신 거예요? 네 춘천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얼마 안 남은 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마련한 시간이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런 기본 질서들은 그렇죠. 그래도 혹시 눈에 띄는 이런 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본 질서를 안 지키는 어떤 면들이 좀 눈에 띄세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쓰레기 같은 거 어떻게 하는 거? 쓰레기 몰래 버리는 거. 음료수. 맞아요. 어디 놀이시설 같은 데가 더 많죠. 우리 젊은 학생 네. 학생이세요? 네. 또 같은 질문을 드리면 네. 혹시 강원도 춘천 분이세요? 아 저는 춘천 사람은 아니고요. 서울 사는데 여기 강원대학교 다니고. 아 학생. 오. 실제도 이런 상황을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많이? 여기서도 많이 봤죠. 아, 이 자리에서도? 여기 되게 더럽거든요. 네, 네. 그럴 때도 좀 얘기를 해요? 하기는? 아, 뭐 굳이 얘기하진 않는데 네. 이미 가보면 되게 더러운 곳이고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과거에 뭐 서울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있을 때처럼 한 단계 이런 시민의식을 좀 높여볼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프로를 만들었는데 정말로 우리 저 도민들이나 한국 국민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올 텐데 이거 하나는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외국 게 요즘 많이 나다 다녀보시셨을 테니까. 그 전에 두 분은 서로 모르시는 분이죠? 이번 기회에 좋은 인연이겠죠? 어떤 네. 생각이 좀 드세요? 아 그래 맞아. 한국 사람들이 이건 좀 부족해라고 하는 게 있나요 혹시? 뉴스 기사에서 평창 네. 그 숙박업 쪽에 아 바가지 요금 네네 많이 찌었다는 네, 네. 얘기 들었는데 네. 네. 저희 나라 사람들 속박에 나가면 차별 같은 거 많이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생각해서 이런 거 열렸을 때 저희 국민이 좀 노력해서 그런 맞아요. 어떻게 표현을 너무 그러니까 개인적인 돈벌이로 좀 여기지 말고 네네. 네네. 우리 젊은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걸 좀 국민들한테 좀 요구하고 싶어요 정말 국민들이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쳐, 예. 요거 하나는 조금 신경 써서 좋겠다, 고쳤으면 예. 좋겠다라는 게 있다 그냥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죠 예의 지금 네. 강원도 분이 아니시잖아요 두 분 다 강원도 왔다 갔다 할 때 특히 강원도민들이 보통 이제 좀 무뚝뚝하다 표현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 정말요? 서울 사람이 더 무뚝뚝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건 강원도민들이 들으면 그냥 기분 좋을 얘기인데 또 일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강원도에 오면 손님을 반기는 건지 뭐 식당이나 이런 저기 가게를 가더라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아 네 서울이 그럼, 더 사람들이 서로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내년 2월에 이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열리잖아요 혹시 두 분이 경기를 보러 가신다면 어떤 종목 경기를 좀 보고 싶다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스피드 스케이트 아 이상화 선수 그쵸 와 지금 얼굴이 아니, 색깔이 그... 변했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니야 지금 우리 남학생한테 물어봐야지 아 맞다 뭐 어떤 종목 가고 싶으세요? 스키죠 아 다른 종목도 많이 봐야죠 근데 지금 약간 지금 얼굴색이 변했어 자기가 쇼트랙 국가대표였던 변천사 선수잖아요 아시죠? 그죠. 이름을 아시죠? 아, 아니에요. 아, 정말 변천수 쇼트랙이라고 할 것. 근데 스키점프의 매력이 뭐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은 없고요. 아, 스키 잘 타요? 아, 제가 스키 몇 번 타봤는데. 스키 잘 타는 거랑 스키점프랑 관련이 네, 없어요. 아, 아무나 못 타는 거죠, 스키는? 그럼요. 아, 그러면 스피드 스케이트는 스케이트 잘 타세요? 근데 이게 속도감 그렇죠. 아 맞아요. 그 저 스케이트 선수도 타는 게 너무 멋있어요. 나 이상화 선수도 아무리 변천 선수도 멋있지만 아 이상화 선수도 멋있어. 아 삐져가지고 지금 얘기를. 아니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멋진 시민을 만난 것 같아서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시죠? 네. 수호랑 반다비. 이제 88 아니 자꾸 88이래. 내가 옛날 사람인가 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입니다. 머리맡에 놓고 예쁘게 뽀뽀해주면서 경기를 많이 해주시고 블루투스예요. 블루투스. 우와. 스피커요? 네네. 네. 음악 많이.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인데요? 진짜요? 네, 도망가세요. 앞으로 오시고요. 저기.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오늘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나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이 문화도민, 이 최고의 문화도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 선수들 아니면 강원도민들한테 힘을 좀 실어드리자고요. 자, 우리는 문화로맨입니다. 우와. 자, 이번에 또 상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멋진 최고의 문화도민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자, 일단 우리 연기자들이 이제 슬슬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Best Spain, I want Spain. Always. Spain is great. Spain is. Excuse me, is it in too much? You, so, don't do that. What is this? Just put feet the same. 아니, it doesn't hit. 아니, 아까도 좀 버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you saw it. You just throw it here. 아니, 또 그게 스쿼트 있는데, just throw it. 쓸어 담으라고. 정말? 아니, 내가 무슨 개인 비서야? 사실 해도 너무하네, 젊은 양반이. Just take it yourself. Yeah, just take it. 왜 그래요?
저 속에 있대요. 아니 아까 버린 거는 그냥 치웠는데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 저기 쓰레기 바로 저기 있네. 금방 치웠는데 못 봤어요? 여기 무슨 외국인 여기 영상이에요. 아니 같은 걸 수도 있는데 뭐 CCTV 돌려봤어요? 아니 버렸잖아. 봤대잖아. 봤어요? 봤대잖아. 증명해봐요. Everyone's so weird. 증명을 해봐야죠. 뭐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여기 누구한테 있죠? 저 28살. 아니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하겠대. 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1차 아까. 좋게 얘기했으면 나도 그거야지. 그러니까. 뭐가 창피해요? 제 여자분이 네. 계속 네. 뭐라고 지금 이제 네. 끼어들었어요? 하려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어 네. 한마디 어 한마디 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한번 끼어들겠습니다. 네. 어우. 어디서 하기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 핸드폰만 하지 말고 얘기해봐요. 아, 아줌마 가 있으라고. 아줌마 청소하는데 쓰레기 담아야지. 아니 내가 여기 내가 청소하는 중고 어딨냐고. 다 봤대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잠깐만 좀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요. 신고하시려고. 신고하시려고 그러셨죠? 잠깐만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사실 상황을 좀 만들어 봤어요. 우리 혹시 춘천 사시는 분이세요? 네. 오, 그럼 더 잘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많이 보시나요, 요즘에도? 아니요. 많지는 않죠. 네. 그래도 한 젊은 건장한 사나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나서시더라고요. 무섭지 않으세요? 평소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은 아 지금 너무 놀라셔가지고 놀랐어요? 아직 지금 가슴이 안정이 안 돼서 평소에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딱 뭐라고 하시는지 좀 나서는 편이세요? 네, 하시는 편인지 네. 네. 저는 오히려 옆이 좀 가냘퍼 보이는 여자분이 나서서 저희들이 화면을 보고 있었으니까 대단한 용기도 하겠어. 저는 너무 멋져 보여서 지금 사실 바로 이런 분들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흔치 않은 모습인데 지금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사실은 네. 저희들이 이제 연기이기 때문에 좀 과장되게 표현했을 뿐이고 네. 그래도 아직 이런 기본 질서 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게 있나요?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들이 제일 눈에 많이 거슬려요?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질서 같은 거 안 지키는 모습을 네. 볼 때마다 좀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동계올림픽 사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강원도 분으로서 네. 더 이런 분 이런 면은 조금 아쉽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 우리 도민들이 사실은 호스트잖아요, 그죠? 네. 다 손님들을 맞아야 되는데, 맞아야 네. 되는데. 네. 좀 더 친절한 거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친절한 거. 네. 강원도민들이 조금 네. 이렇게 네. 마음은 안 그런데 네. 좀 무뚝뚝해 보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본인이 생각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요, 또 막상 보면은 되게 정도 많으시고 친절하신 그래? 분들 많아요. 아니, 말투가, 이게 잘 표현을 네.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 네, 그런 것들이지만 이번 기회에 네. 또 좀 잘해서 네. 외국인들 많이 올 때 네. 기분 좋게 맞이해서 네. 올림픽 끝나고 갔다가도 다시 막 몰려오는 아 강원도 너무 좋았어 네. 그런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네, 네. 공기도 좋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네. 우리가 그 준비한 선물 네. 우리 저 변천사 씨, 네네. 네,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네네. 네. 이거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죠? 아 네, 이거. 네, 네. 수호랑 반다비 네. 마스코트 네. 마스코트이냐고요? 네. 선물로 아유 좋습니다. 너무 멋진 분이셨고요. 올림픽에 네. 뭐 혹시 뭐 어디 구경 갈 계획 다 있으세요? 경기? 없어요. 아이고 만약에 간다면 어디 어느 경기? 스키 타세요 직접? 스키를 안 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창 동계 올림픽이기 때문에 평창도 이렇게 설상 종목이 또 이렇게 메인이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분이 무슨 선수인지 알아요? 죄송해요 잘 몰라요. 아니 이미 은퇴한 분이시고 10년 전에 쇼트트랙으로 금메달 따신 변천사 선수예요. 쇼트트랙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살짝 삐졌어. 아니긴 뭐. 워낙 인기가 많아서 괜찮아요. 아주 너무 아름다웠고요. 우리 저 강원도가 정말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멋지게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힘을 한번 실어드립시다. 네. 구호를 외치고 우리는 마더맨입니다. 자, 좋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본 질서 세 가지 가장
많이 지키지 않는다는 세 가지 한번 상황을 설정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문화도민들, 문화 최고의 문화도민상 후보들도 많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어떤 분을 해야 되나 조금 네, 고민이 됐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마지막에 맞습니다. 딱,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선정을 해야죠. 네. 일단은 직접 이렇게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있으니까 사실 올림픽을 좀 멋지게 치는 제일 중요한 부서에 있는 거잖아요. 직접 이렇게 한번 세 가지 우리의 기본 질서, 에티켓 한번 진행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사실 에티켓이라는 게 이런 또 막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내년 2월에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네. 이런 기초 질서들을 모두가 잘 지켜준다면 맞아요, 맞아요. 이런 전 세계인들한테 있어서 우리 맞습니다. 올림픽 대회가 조금 더 좋은 이미지로 남게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키기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조금만 네.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가 어렵게 무슨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니거든요. 조금만 신경 써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에티켓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많은 최고의 문화도민 후보 중에 문화도민, 최고의 문화도민 선정이 됐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제가 새치기 했어요? 아니, 이쪽으로 안 보여요. 얼마나 fast? You never saw it. 잠깐만 좀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물어봤죠. 대답 들어보고 나서. 아, 알았다고! 아, 이거 힘들었어. 그린! 난 죄송하다. 제가 좀 욕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서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시민들이 그래서 아까 친구가 남은 거잖아. 내가 언제 또 물었어. 봤어? 뭐라고요 지금? 제대로 봤어야죠. 아니 말씀 진짜 심하네.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얼마 안 남은 거. 아니 내가 무슨 개인 비서야? Just take it yourself. 야, 저 아니 다 봤대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시려고. 신고하시려고 그러셨죠? 아니요. 많지는 않죠? 네. 자,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던 문화, 최고의 문화도민 후보들 다 보셨어요? 네. 자, 이분 중에 어느 분이실까요? 직접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일단, 아유, 뭘 부끄러워하세요. 자, 이걸 딱 가슴에 안고. 정말 멋있는 거예요. 자랑스럽고. 맞아요. 아유, 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프죠. 네. 착하게 살아야 돼. 평소에 이런 저 기본 질서 에티켓 이걸 잘 지키시는 편이시죠? 그러려고 노력은 하죠. 네, 노력을 하시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맘먹기 달려있는 거지. 정말로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그 많은 전 세계의 손님들이 올 때 조금씩만 신경 더 써서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하실래요? 멋지게? 상 받은 소감? 일단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부모님께? 네. 오늘 저도 보면서 네. 앞으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을 제가 직접 당하면 경험을 하게 되면, 되면 저도 참지 않고 네 이제 나설 거예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훈계도 좀 하고 근데 이제 겸손하게 정상 네. 싸움나니까 맞아요.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조심스럽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저도 동계올림픽이 멋지게 성공할 수 있도록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자 이제 마무리 다 됐고요. 우리 저기 오늘 수고해 주신 연기자들 외국인 연기자 또 우리 국내 연기자 다 안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에 오시고요. 너무 리얼했죠? 네. 이쪽으로 또 쓰시고요. 네, 다 오셨어요. 욕 제일 많이 먹은 분 연락하시고요. 아까 잠깐 여쭤봤고. 그 다음에 온갖 욕도 먹으신 분. 연기자한테 욕 먹으신 분.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니,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뜻했죠. 이게 상황이었지만, 네. 만든 상황이었지만 따뜻함.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멋진 분이세요. 우리 이게 충분히 이상 받을 만큼 남을 뿐인데.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수강분들과 함께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또 강원도민들한테 힘을 또 불어 넣어드려야 됩니다. 아시죠? 인사하는 거. 우리는 문화도민. 자, 우리는 문화도민입니다. 와우!
12월 9일 날 방송 나갑니다. 12월 9일 날 어디서 나와요? 지원 강원 민방입니다. 몇 시에요? 아침 9시 55분입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건강하게 현대제가 나머지 잘하시고 누나랑도 악수 한번 하시고. 도깨비 인고운 남자. 닮았어. 우와 바로 나온다. 난리났다. 좋겠다. 이거는 아직 좀 아쉬운 게 있다. 멋있지. 빵 문제. 친절하게 해주기는. 친절하게. 네네. 아니 그래서 많이 좋아졌지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누나도민입니다. 와. 강원 도민들이 이런 부분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외국 분들 식당 갔을 때 한국인의 정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누나도민입니다. 와. 천천사선. 아우 이쁘네. 야. 오. 떨어뜨려. 오. 와. 좋다. 지금 온갖 욕을 지금 다 먹어가지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욕 많이 먹을 분들 있어요? 아니. 평소에는 절대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 전 절대 진짜 안 진짜 착하게 살고 진짜 쓰레기 진짜 안 보이고 이런 연기 해본 적 있어요? 나쁜 사람 역할? 아, 이런 거는 많아 이게 진짜 리얼로 해가지고 하니까 문장이 안 되네 안 돼! 이창섭의 인사이드 이창섭의 인사이드 문화도민 어, 어떡해 유파 그렇게 해봐 지금 아, 어떡해 유파 사고 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당신입니다